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참 변화무쌍하다.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끼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검수 단박,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이 문제가 다시 급제동이 걸릴 조짐. 이것도 조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 아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상하고는 거리가 멀리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게 왜 벌어졌을까? 앞으로 어떻게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게 어떻게 굴러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어제 하루 동안 또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장 중재로 뭐 검수 단박,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그다음에 검수 덜박, 검찰 수사권을 덜 박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 이게 28일 내지 29일. 28, 29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때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8개 항에 합의를 했죠. 그 합의의 문제점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말을 거쳐서.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지키기는 성공한 것이고, 현재 드러난 혐의만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지키기는 절반 정도만 성공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반발이 나왔고요. 이제 중도층에서 또한 비판적 견해가 나왔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저께면 사실은 이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이틀 뒤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심하고 얘기한 거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물론 대전제가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아니고 자기 개인, 정치인 안철수의 의견이다. 글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정치인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25일 최고위원, 오늘이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법조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내심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나 국회의 합의에 본인이 끼어들어서 정쟁의 중심에 서기는 싫다.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나는 나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왜 그러냐? 내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수사가 증발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기 싫어할까? 그거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는 덮일 수 있는 일이 검찰에 가면 들통이 난다.
뭐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든 뭐 공직자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요 대목입니다. 아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한 공직자가 검찰 수사,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피해가는 것. 이번에 6대 범죄, 지금 현재 검찰이 시행 중인 6대 범죄 수사, 거기에는요, 공직자와 선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이렇게 해서 6대 범죄입니다. 방위사업까지. 그 중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9월 중순쯤부터는 부패와 경제만 남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와 선거,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그런데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을 먹은 게 김혜경 씨가 아니고 혼자 어떻게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 옆집에 있었던 거 있죠?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인가? 뭐 그 이현욱,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장이었던 그 옆집에 있었는데 그 옆집이 이제 이재명 당시 그 경선 후보의 뭐 경호원들 합숙소냐 아니면 대선 캠프냐. 여러 대선 캠프 중에 하나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걸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났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죠? 선거법 위반입니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 선거법 위반, 뭐, 그 다음에 직권남용도 될수 있고요. 뭐, 업무방해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다가 그 먹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못합니다. 9월 중순부터는. 이거는 경찰로 넘겨야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직자와 선거, 이거는 9월 중순부터 경찰 수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겁니다. 22일 합의부터 주말을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냥 그럭저럭 관망하고 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은 어제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했죠.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은 건데, 윤석열 당선인 바깥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뭐 기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22일 날그 합의가 있고 그 난리가 났는데 22일 하루 종일 하고 23일 하고 24일 아침까지 뭐 했냐 도대체 정치인들은. 이런 이제 비판.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어느 한쪽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확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소신이라기보다는 여론의 눈치였다. 뭐 그것도 정치의 한 방편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는 특히 법조계지만 그 중도층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왜 공직자와 선거는 빠져나가느냐, 검찰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론의 흐름을 타면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동을 걸었다. 그럼 제동이 걸리나요? 의원총회 같은 걸 아마 한번더 열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인준한 거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엄연히 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가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긴 하죠. 그러나 의원총회를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자, 이 합의 깨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의원총회를 한번더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야 된다. 당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팅방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야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지적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을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의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럼 의원총회는 불과 사흘 전에 본인들이 박수로 추인한 이 여야 협상안을 뒤집을 수 있을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뒤집히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볼 낯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야가 합의하고 의원총회까지 다 통과된 안이 깨졌다.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뒤집히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물론 뭐 며칠 전에 뽑아준 사람이지만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상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합의안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는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에 이 협상안이 뒤집히면 그러면 아마도 직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후폭풍이 사실은 22일 전에 21일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이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안에 가까운 중재안을 들고 나오고 그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동의는 했다. 왜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왜 동의했을까? 아이고, 그거 어차피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걸 제동을 건다고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172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막을 힘도 없으면서 괜히 공연이 떠들어봤자 정쟁에 휘말리니까 나는 내 일을 하고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뭐 명백한 동의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존중, 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대신 나는 만약에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7월 25일에 취임하는 새 경찰청장, 이 사람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9월 중순부터 부패, 경제 두 가지를 빼놓고 공직자 선거 뭐 등등 거의 99.9%의 수사권을 경찰청장이 갖습니다. 그 경찰청장을 잘 임명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공직자와 정치인이 경찰 수사 우습게 하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보여줘야 한다. 그걸 내가 새 경찰청장한테 임무를 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어느 대통령 당선자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전국의 12만 경찰 중에서 정말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수사 공백이 없도록, 그게 결국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하기보다는 대책, 정쟁보다는 대책.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자기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어제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뒤집힐지, 그럼 뒤집힌다고 해서 그게 최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이 다시 열어서 그래 이 부분은 재협상하자 나올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공청회를 열자, 이거는 합의 파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5월 10일까지 5월 9일까지 공포를 못하죠. 이게 민주당이 제일 우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공청회 열고 5월 9일까지 통과시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합의를 깼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이 민주당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나쁜 여론, 국민의힘도 합의해놓고도 손들었는데 그럼 민주당은 밀어붙여야 되냐? 민주당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 고민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뭐 오늘 내일 중에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래도 전망을 해보자면,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만 전망을 해보자면 만약에 합의를 깼다. 그러면 그 합의 깬 책임을 모두 국민의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네들은 아마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저는 이게 뭐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 지키기 절박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 절반이라도 절박한 거죠. 민주당은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비해서 결기가 떨어져요. 저희같이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했고 민주당이 무조건 잘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저희가 양쪽을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이 저지하고자 하는 결기가 떨어진다. 이런 데서 비롯된 어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진전 과정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든 심각한 상처를 어느 한쪽이 입게 되는 건 틀림없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처를 부상을 입었을 때 민주당은 또 한 번 자, 이 부상을 딛고 우리가 전투에 계속 임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왔고 그 결단은 여전히 그래 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지방선거는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선택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지도부가 해야 된다. 근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보고 예측하라면 강행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포기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함께 지켜봐 보시죠.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건 우선 국민의힘이 이걸 뒤집느냐 안 뒤집느냐는 최종 결론을 보고 나서 민주당이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